왜냐면 아이 민우 형이랑 워낙 친하니까 편하게 예. 할게요. 왜냐면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랑 신동 씨가 우리 다른 멤버들은 사실 약간 홀쭉이에요. 근데 저랑 신동 씨가 약간 좀 통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갔었죠. 아, 그럴 때가 있었죠. 같이. 그래서 제가 시추 씨랑 저랑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머리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약간 그지 같았는데 에이바제르. 여러분 지금 봐봐, 나 얼굴 좀 조금 해지. 여봐, 이게 제가 에이바제르 쓰고 신동이 이게 예. 좋잖아요. 아. 이거를 저는 야. 그 반신욕하면서 이거 야, 야, 야. 오, 조심 다쳐.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전에 예, 이제 예, 예. 반신. 어떻게 이거 그림자가 옛날 이게 없었다고 제가. 진짜. 사실 진짜 효과를 본 건 저죠. 완전. 제가 두 분이 난리가 났어. 턱선이 없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돌립니다. 하나, 둘, 셋. 어디? 어머! 어머. 오! 이게 찢어졌어요. 너무 날카로워서. 오, 저희가 그러면 먼저 없었는데.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수 있는 선물이 뭔지를 좀. 그 이특 씨도 만약에 네. 관리를 안 하고 정말 방치를 했다. 그냥 나이만 먹었다 그러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세상에.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여기 이중턱, 두턱인데요. 네. 이 두턱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짠 음식들을 어머. 많이 먹게 되면은 예, 예. 소금기가 이 턱 밑으로 쌓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턱살을 빼기가 가장 힘든데 네. 이 턱살을 빼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바로 부위 리프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리프팅 뾰족하게 날카롭게 손쉽게 그 있을 때 요런 상황 있을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있는 집과 없는 집 만약에 이바지라가 없다면 저렇게 쭈그리고 때리고 주무르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것도 전설되는 겁니까? 신동 4등이로 전설되는 겁니까? 와, 저렇게 힘들어요. 이바지라 있으니까 그냥 붙이고 운전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시면 되니까. 지금 1000분 주문 전화 동시에 하시는 중이세요? 네. 아, 대단하네요. 자, 우리 그러면은 신동 씨 한번 붙인 것도 보시고 희철 씨도 관리 안 했을 때 저희가 네, 한번 보죠. 예. 아, 지금 어떤 분께서 네네네. 아, 혹시 화장을 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까 했는데 괜찮아요. 저 지금 메이크업 했는데 예, 예. 저희도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화장을 제가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말고 띄어도 여기가 화장품이 많이 안 묻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건 참투로 리얼이에요. 어, 진짜네. 자, 진짜고 그리고 제가 사실 에이바자르 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턱살을 찌었다는 얘기도 네, 예.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아니 오늘 의상이 약간 올림픽 해설 위원 같으세요. 자, 여기는 에이바자르입니다. 자, 지금 먼저 첫 번째 선수입니다. 자, 어디가 입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가 입술인지 알 수가 없죠. 네. 자, 여러분 하지만 제가 방금 요 지금 요 선을 봤을 때 에이바자르 마스크팩 이용하면 짠! 그쵸. 와. 그러니까 이게 합성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그거 이렇게 필 수 있어요. 부채처럼 필 수 있어. 이렇게 필 수 있어.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와, 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턱주름을 펴드립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턱주름이 펴지는 건 아니고요. 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턱이 리프팅 된다고. 아, 이거. 정정합니다. 이거에서 감기 나왔다고 그러면 아, 절대 안 돼요. 감기 절대 안 되니까. 살짝 코맹맹인 거 감기 걸렸네요. 그 다음에 옆쪽에 우리 은혁 씨랑 예성 씨도 있는데 한번 전후 비교 사진을 보여주세요. 합성 이미지입니다만 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네. 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네. 예성 씨, 특히 예성 씨는 날카로운 턱선으로 굉장히 예성이 너무 빠졌다. 지금 더 빠지신 것 같아. 오 마이 갓. 우와, 턱 봐. 이제 원래 이제 이런 두턱이 있다가도 네. 여기서 이렇게 팩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네.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마술처럼 이렇게 이렇게 날렵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근데 이게 왜냐면 턱이 왜 중요하냐면 저도 나이가 들어보고 하면 턱이 무너지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맞습니다. 턱이 중요합니다. 얼굴 모양이 좀 넓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베이겠어. 와, 제가 한번 베볼게요. 얼마나 잘 베이는지. 잠깐만요. 네, 보세요. 베진다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네. 이 휴지거든요. 오, 대박이다. 엄마 힘업을. 다시 해봐. 어머, 야.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오야. 미치겠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리프팅해요. 사실 눈가뿐만 아니라 팔자라든지 네. 주름 고민되는 어떤 부위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아예 이름이 특허받은 주름살 밴드예요. 주름살. 저희도 주름살? 이 멘트가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네네. 특히 희철 씨처럼 눈이 크신 분들은 눈 밑에 이렇게 아이백 같은 게 툭 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얼굴로 연기하시네요. 예쁘다.
그런 분들이 아이백 리프팅 개선에 도움받을 수 있고 그날 갖지 마시고 뭐 아, 이걸 사실 흔적거리지도 않고 이 모양대로 굳이 붙일 필요 없이 사실 이쪽에 주로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죠. 압류 압류 신경 씨 이마에 한번 이렇게 붙여보시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 있다 그러면 판관 포청천 포청설이죠. 마우징징 마우징징 작두를 데려와라.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 세일러문이 될 수 있습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정의의 이름으로 날 진짜로 예 용서하지 않겠다. 정의의 이름을 널 용서하지 않겠다. 가이뽕 유뽕 정신제 징병유노 병신제 뽀로뽀로 뽕뽕 그래서 이거 다 쓰시면은 저 아 슈퍼주니어 예성 씨가 지금 아이돌 출근을 하고 있는 아~ 모습입니다. 저거는 그냥 검정 마스크 쓴 줄 알겠어요. 그렇죠. 아 멋있다. 오. 아~ 마스크 패션, 마스크 패션, 고 패션. 그러다가 갑자기 실내에 들어왔어요. 다시. 오. 아,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팬이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사인해 주세요. 예성 씨 아니에요? 예성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고 잘 그래. 갈 때. 네. 자, 그러면은 이번 모델 한번 봤고요. 다음 모델도 모델.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모델 분 나와주세요. 은혁 씨 나와주세요. 오, 은혁. 오. 어깨. 있는데 어깨. 어깨. 아, 우리 은혁 씨도. 어 멋있다. 아이돌 출근 룩인데 굉장히 약간 힙합 수액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 그 미세먼지 황사 많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저 A바전 마스크팩 하면 완전 차단이에요. 완전 차단이에요. 야 네. 네, 콧구멍으로 막 계속. 그래서 A바전 대표님 오는 거 아니냐? 너무 거짓말해서. 어 좋아. 어. 오 자, 멋있어. 어 괜찮네요. 지난번 방송 때 또 은혁 사둥이가 또 굉장히 히트를 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턱에만 차고 있지만 리프팅 임상 확실하게 있으니까 네. 턱 리프팅 효과 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자, 다음 모델 분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동일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 회사 출근할 때. 어, 뭐야 조금이나 여기인데. 출근. 아~ 회사 출근. 우리 회사 출근하시는 또 스티브 출근하시는 분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많이 그렇죠. 쓰고 다니시고. 레드카페. 이사님 나오셨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저렇게 팩을 하면서 리프팅을 하면서도 예예예. 예. 저거 주소서 다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붙여야지. 아니 김희철 씨, 누가 붙이는 걸 자꾸 이렇게 주소 붙이세요. 아 이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요? 직장 여러분들도 출근하실 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자 이제 동해 씨가 나왔으니까 신동 씨 등장합니다. 신동 씨 나와주세요. 신동 씨 나와주세요. 아, 샤워를 하고. 이 한 컷을 위해서 계속 까보는. 아, 샤워를 끝내고, 그 다음에 턱. 어, 좋아.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딱 붙이셨어요. 아, 약간 좀 살이 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찐 것 같아. 아, 과연 접착력! 아, 운동을 하면서도 붙어 있을 것인가? 아, 플라우프는 떨어지지만 A바자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자, 다시 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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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오! 야. 어. 자, 그렇지. 오, 괜찮아요. 오! 역시 유도 선수. 뭐지? 낙법, 신동 낙법. 운동하면서도 가능하다.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신동! 야, 신동! 통과. 떨어졌어요? 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아주 완벽히 웃었어요. 저 그만할게요. 야, 정말 저희가 이렇게 뭐 재미를 함께 또 보여드리긴 했지만, 정말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격한 움직임에서도 네. 절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네. 또 멋있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들 이 마스크팩을 통해서 예. 조금 더 아름다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주문전화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진이 예상되고요. 30분 남았는데 지금 현재 5,000세트 이상 판매가 돼서 매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동주문전화 1번 슈퍼주니어 패키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어딘가에 널 위한 PYP. So where you at, girl? Where you at, girl? Baby, party going on, going on.
주름답게.